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아까 찬송 부르셨죠?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예, 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예. 청개구리 그 이석 우화가 있죠. 청개구리가 누굽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가라 그러면 막 달려오고. 엄마가 한마디로 폭풍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병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청개구리를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나 말씀 미혼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실하게 어디다 묻으면 썼을까요? 네, 냇가에다 썼어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풀어내시죠. 맨날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가 성경 풀어내는 얘기예요. 예. 네. 창세기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먹었거든요.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예. 네. 어떤 아가씨가, 김밥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집 사장님이 20년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장세가 안 돼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가게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냥 왔어. 냄새가 좋아서. 주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김밥 두 줄을 말아서 할머니께 드리면서 할머니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는 고맙단 말도 않고 그냥 휙 가버리셨대요. 이 아가씨가 생각한 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면쯤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울면서 다 쫓아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며칠 동안 나가서 안 들으시고 찾아도 백방으로 찾아도
못 찾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김밥을 드셔가지고 금고 쓰러지지 않아서 우리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SNS에 퍼져가지고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연 매출이 3억이 된대. 지점 그 6개나 했대. 이 청개구리 얘기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진실이 뭔가는 모르고 의미가 뭔가는 모르고 자꾸 그 뜻만 파고들어요. 내 거에 무덤을 쓰라는 거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기도문에 보면 지기도문인가 사도신경인가 하나님 우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기다리죠. 재림에서 기다리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었대요. 하늘 쳐다보고. 그래서 천사들이 어째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와도 몰라요. 거짓처럼 오면 어떻게 예수님은 화려하게 성군천사를 다 끌고 올 텐데 왁자 뒷걸하게 올 텐데 그렇게 온다는 건 상상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예수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저 할머니가 돈도 없이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예. 생명의 사자는 벌써 이 사장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벌써 법률이 여김을. 근데 죽음의 사자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심판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할머니가 바로 천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대된 예수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 맞는데 예수 내 아들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만 이름만 예수 막대기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언니가 말을 못해서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